이거 오류 찾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?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서버라고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A라고 이렇게 썼다 해볼게요. A 앞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하고서 sudo systemctl restart nginx 하면은 이게 오류가 납니다. 오류가 날 때는 그렇죠. 이렇게 해보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뭐예요? 야, 너 한번 이거 명령 한번 쳐보지 않을래? 이렇게 나오죠. 요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고 앞에 수도 써서 하면은 오류가 났고 여기 잘 보시면은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나와요.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 여기서부터 오류가 나오는데 unknown 알려지지 않은 지시자가 A 서버 in 여기 보시면은 뭐뭐 컴프 점 여기 마지막 1 보이죠? 이게 바로 뭐예요? 첫 번째 페이지에.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첫 번째 페이지가 아니라 1번 라인. 아 그러면 이거 보고서 sudo에 etc에 nginx conf. vhost에서 여기 요걸 보이시나요? 요게 라인이거든요. 4번 라인. 아 여기서 이렇게 고쳐서 하면 되는데 자 더 자세히 보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건 제가 한번 설명드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. 요거를 sudo에서 요거 하시면은 아까는 이게 끊겨 나왔는데 이제는 안 끊깁니다. 이거는 방향키로 좌우로 해서 우측에 있는 내용도 볼 수 있어요. 이게 뭐야 이거. 크네요. 보이시나요? 위로 올라가도 되고 잠깐만요. 이건 컨트롤 C 눌러서 클릭 한번 한 다음에 엔터 많이 치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, 방향키 위로 올라가서 쭉 보시면은 아 이게 다 나오는구나. 기록이 적당히 위로 올라가야겠네. 맨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fail 나올 때까지 올라가세요. 여기서 보시면은 A 서버에서 여기 잘렸잖아요. 여기서 방향키 우 누르면은 나와요. 아 여기서 첫 번째 라인이 잘못됐구나. 이거 나가는 거는 Q나 네, 그런 겁니다. 아무튼 요렇게 여러분이 이거 보시고서 아, 요 라인 수 보시고서 들어가서 아 여기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여기 아직은 여러분 여기에 뭐 PHP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. 아직 안 깔았으니까. 그 다음에 sudo systemctl restart nginx 네 요런 식으로 오류를 찾고 고치는 겁니다.